그래 뭐 하다못해 명문대 학생이라도 됐어봐. 아이고 아까운에 죽었다고 난리겠지. 그러면 아줌마 소원대로 뭐라도 바뀌었겠지? 근데 아줌마 아들? 그 빌어먹게 생긴 애가 죽든 말든 이 세상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. 왜냐?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 아니거든? 말이면 다 줄 알아! 어따 대고 눈을 풀라니요! 내가 아줌마 무서워서 치워버리라고 한 줄 알아? 내 자리에서 아줌마 얼굴 보이는 게 싫어서 그런 거야. 봐! 딱 보이잖아! 아줌마 아들이랑 똑같이 빌어먹게 생긴 그 쌍판대기가 보기 싫어서 그런 거야. 보란 말이야. 죽은 새끼하고 똑같이 생긴 그 쌍판대기가 내가 뭔가. 조금만 기다려주시지 그랬어요.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병원장을 죽이니까 그제서야 세상이 우리 지호한테 관심을 가지더라고요. 나같이 돈 없고 백 없는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내 몸뚱아리 갈아넣는 것밖에 없나 봐요.